안녕하세요 여러분, 너글너글 게임 세상입니다. 그동안 여러분을 기만하여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컷오프를 못하는 척, 에론을 못하는 척 연기를 해왔지만 사실 저는 부캐로 매 시즌 레전드 티어를 달성하고 노이고 51초대를 찍은 타임어택 랭커입니다.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. 숨겨왔던 실력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돼! 공개하기 뭐야 공개해! 이게 내 실력이라고! 자, 여러분 어때요? 혹시 쏘부신 친구 있으실까요? 너구리 준비한 컨셉이 바로 이 깜짝 몰래카메라인데요. 오늘 너구리가 너구리배 초등학생 최강자전 참가자인 홍조커님을 상대로 깜짝 몰카를 준비했습니다. 두둥탁. 이 친구에게 너구리랑 1대1로 3판을 해서 두 번 먼저 이기면은 깜짝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, 하지만 지금 너구리 실력으로 그게 그냥 쉽게 되겠어? 오늘 너구리 부캐 역할로 희유님을 섭외했습니다. 짜잔. 안녕하세요. 자, 희유님, 지난번에는 아쉽게 우리가 또 2승 1패를 했단 말이지. 그때와 비교해서 오늘 컨디션 어떤 것 같습니까? 아, 그때랑 비교하면 천이 다르죠. 아, 오늘 어떻게 이 친구 발라버릴 자신 있어? 우리 친구가 말 안 하지만 내가 대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 그냥 잠질 없이도 발라버릴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. 만약에 희유 형이 두 번 다 이기면은 너구리 희유 형한테 기카를 쏘고, 혹시 한 번이라도 지거나 만약에 두 번 다 지는 불상사가 있으면은 희총과 친구들한테 기카 쏘는 걸로 어때? 좋아요. 좋아. 바로 조커 형한테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희유 형은 몰카를 위해서 마이크는 꺼주시길 바랍니다. 조커형! 네? 준비됐나? 네. 빨리 들어오세요! 나 지금 1대1 준비가 되어있다고. 빨리 와. 네. 자, 우리 조커형. 네? 너구리 지금 부캐로 할 건데 이거는 관전용으로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대신에 이거 영카로 좀 맞춰주세요. 오케이? 아무것도 없어. 다 빼. 자, 그래서 매번 누가 정할까? 우리 조커형 정할래? 아니면 내가 정할까요? 저요. 아, 뭐야! 아니 지금! 알았어. 나 그러면은 나 노르테 익스프레스 할래. 내가 그나마 여기에서 조커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. 자, 우리 형 백기사 지금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그 각오 한번 해보자. 무조건 따져. 무조건 따져? 아니 이 녀석, 이 녀석 곰대를 내 곡 들어있다. 나 지지 않는다. 간다. 자, 그래서 너구리 대 조커, 조커 너구리. 자, 너구리는 중국을 하면서 이 운전까지 하는 그런 멀티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아다! 그동안 내 숨겨둔 실력을 조커한테 마음껏 뽐내도록 하겠다. 덤벼! 형, 너 너무 빨라. 어? 좀 진정해. 더 빨라! 이 녀석아! 아니 잠깐만, 그 와중에 봉지랑 여기까지. 이거 진짜 포트를 꼭 꼽아야겠는데? 어? 이건 조커는 칠 수 없다. 야하! 아! 뭐하냐 이 녀석! 그걸로는 나를 따를 게 한참 멀었다. 하하! 먼저 갑니다 조커 형. 안녕! 그동안 연습한 보람 있는 건가? 킹키 형, 연호 형 다들 고마워. 형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됐어. 아니 그나저나 우리 조커 형 어딨어? 안 보여. 아, 따라오는 거 맞지? 혹시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지 조커 형? 나 떨리고 있어요. 아니 지금 나랑 상대하는데 손이 떨린다. 이런 변명 따위 통하지 않는 거 알고 있잖아. 어? 더 잘해. 어떠냐? 그동안 날 숨겼던 실력이 이 정도구나. 너구리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. 어? 뭔 소리야?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뭔 말이야,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니. 아니 내가 못하시잖아요. 아니 뭔 소리야 지금, 이게 지금 내 실력인데. 어? 아니잖아요 이거. 아니 뭐 아니야, 이게 내 실력인데. 어? 맵이나 올라 빨리. 빨리 맵 골라. 요새 재민이는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. 어? 기껏 지금 열심히 했더니 뭐? 내가 아니라고? 아니 진짜. 어? 아닌 것 같은데. 아 뭘 아닌 것 같은데야. 이 형이 잘하는 거 골랐으니까 이겨봐. 아무튼 아바! 어? 중요한데 약간? 이 진지 빡친 모드야? 어? 나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가고 있다고. 하하하하. 어떻게 된 거냐 이 녀석. 아 조금 말 좀 듣는 거 지금 너무 진지 빡친 말 아니야? 어? 말 좀 해봐. 아니 지금 알겠어요. 아 근데 진정이 좋고 형. 잠시만. 오 급해. 아 더운데. 아 뭐야 친구야? 아! 이쁘스! 맞다! 안되네 이래! 안돼! 아 잠깐만! 어, 왜 친구야 내가? 어떻게 해 내 친구야고! 안돼! 아 억울해. 억울해. 설마 지는 거 아니지 너구리?
설마? 내가 설마 지겠어? 설마? 내가 지겠어? 아니 이 녀석 아까부터 입을 다물고 계속 밖에 나오고 있다고. 그렇게 지금 레슨 같은 하고 싶은 거야 이거? 그럼 우리 숫자 퀴즈 한번 할까? 어? 1 더하기 1은 뭐지? 2요. 36 더하기 85. 36 더하기 85요? 어. 121이요. 아니 이 녀석! 뭐야 말로 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? 도대체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야? 어? 아 제가 좀 공부를 잘합니다. 나 이 게임은 갔다! 나의 것이다! 백기사를 지켰다! 하하! 야! 어떠냐? 이게 나의 고가 실력이노라. 아 우리 조커 형. 아 너구리한테 그래서 지금 이대로 패배하게 됐는데 그 소감이 어떠세요? 너구리 대리 해명하세요. 뭐? 야! 어? 아니 내가 잘할 수도 있지 뭐 대리 해명을 하래 이 녀석아! 어? 그 지금 내가 대리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봐. 지금 너구리 본 계정 보면은 F예요. 근데 아까 전에 노이 캐실 때 0카로 노이 2분 1초를 뽑았다는 것부터 자체가 말이 안 돼. 아니 근데 아 좋고요. 잠깐만 기다려봐. 나는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위해서 참고 있었던 거야. 어? 나는 언제든지 에러를 딸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. 아 하나 더 있어요. 실제 게임하고 반전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근데 너구리님의 반응이 좀 늦었어요. 그래? 예. 잠깐만 좋고 형 그러면은 지금 좋고 형을 상대하고 있는 이 너구리 희는 누군 것 같아? 희언님? 휴? 아니 휴가 어째서 지금 갑자기 조카 형의 거기에 나타났던 것 같아? 휴가 붙었잖아요. 아니! 이 녀석! 아니 형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어떻게 이거 바로 알아봐? 아니 형 너구리 희가 붙었다 어떻게 휴인 거 알아보냐고 바로! 이거 말이 돼? 아 제가 좀 눈치가 빨라요.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주작인 줄 알겠어! 이놈이 누가 보면 하나! 어? 아 저 휴인이 말 켜봐 휴인이 말 켜봐요. 어? 아니 휴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도대체 왜 한 번 친 거예요? 도대체 왜? 아 그거 키배치를 그거 제대로 아직 세팅을 못해서 갖고 반대 기단 돌려갖고 저 돌아갔어요. 안돼 그래 뭔가 중간에 잘 갔다가 이상하다 싶었어. 우리 조커 형 이 형이랑 지금 뜨게 된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상대인데 어떻게 느낌이 좀 어땠어? 휴인님은 역시 휴인님이다. 하지만 형 어쨌든 제가 한판 있었으면 해야 되려 했는데 어디서 진 거잖아 인정? 뭐 인정해야 돼 형! 아, 너구리님이랑 붙은 건 아니잖아요. 아니 이 녀석아 네가 나래가지고 100% 다 이긴다고! 어? 자 그래서 오늘 깜짝 등장해주신 희우님 너무너무 고맙고요. 자 우리 쇼코 형도 수고 많았어. 이대로 잘한 거야. 네. 자 어쨌든 희우 형이 패배로 인해서 노래 여러분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답니다. 예! 자 여러분 이 영상의 댓글로 아무 말이나 적어주시면은 노래 추첨을 통해 두 친구에게 기프트를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희우한테 감사하세요. 조코 형한테도 감사하세요.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